일단 보관을 좀 이따 놓고. 뭐부터 볼 거냐면 교과서 말고 유거 먼저 볼 거예요. 함수 개념 복습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건 아니고 일단 함수에서 여기 한 칠수 있지 4-1 여기 4-2 이렇게 하고 연습하고 4-3 4-5 이거 챕터 하나 다 할 거예요. 따로따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거라서. 근데 일단 그냥 한꺼번에 뽑은 거예요. 함수 그냥 다 뽑은 거거든요. 오늘 안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다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수. 사실 함수가 뭔지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 2차 함수는 이미 다 들어봤었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약간 다른 개념으로 함수를 봐. 그래서 일단 처음에 대응 소리 생각난다. 1대1 대응 때문에. 대응은 뭐냐면 어떤 거 두 개가 있을 때 처음 대응을 배우는 건 내가 저번에 수업을 했었는데 초4 때 대응을 처음 배워. 규칙과 대응해가지고 초4 때 대응을 처음 배우는 대응은 어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대응은 어떤 두 가지를 비교를 해. 그래서 약간 공통점 찾는 거. 약간 이거는 둘 다 어떤 도형을 90도 뒤집어 놓은 회전시킨 모양을 약간 이런 거. 어쨌든 규칙 찾는 거를 해. 그래서 얘가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보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사실 함수도 함수 이렇게 쓰고 x랑 y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y는 2x가 있었어. 그럼 이거는 x가 1일 때는 y가 2 이렇게, 그리고 x가 2일 때는 y가 4. 그래서 함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x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두 개의 숫자끼리의 관계가 있는 거다. 근데 그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 쓸 수 없잖아. 1 넣으면 2 넣고 2 넣으면 4 넣고 3 넣으면 6 넣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관계식인 거고, 이걸 우리가 평소에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x에 대해서 한 y가 대응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응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대응할 때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게 함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함수를 그림을 뭐 학교에서 봤을 테니까 나랑 한 애들은 기억을 할 거고 학교에서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대문자 X인데 이건 뭐냐면 그 X들이 모여있는 거여서 그냥 크게 대문자 X로 표현을 하는 거고, Y를 모아놓은 건 그러면 대문자 Y로 표현을 해요. 죽은 사람. 나 죽어서 물어봤어. 아, 이게 아까 전에 추워가지고 꼽거든. 온도를 23도로 했는데 덥거나 추우면 얘기하세요. 내가 더워서 물어봤어. 여기가 장난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거는 y를 모아놓은 거야.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y는 2x가 있었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1은 여기에 있는 2한테 가야 되겠지. 여기다 1 넣으면 2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1이면 2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2를 넣고 4를 넣으면 얘네들은 각각 자기의 짝이 있어. 이렇게 4이. 문정이가 잘한다고 했으니까 대답하는 거 기대해봐야겠다. 잘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x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유는 묻지 마. 나도 모르겠어. 처음 만든 사람이 정의역이라고 지어놓은 거라. 그리고 여기 y가 있는 이 구역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아직 안 끝나서 내가 이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좀만 늘릴게요. 이 좀 확장 좀 하자. 확장 공사 좀 해서. 너무 못생겨졌는데. 여기 만약에 8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y 자체는 공역이야. 이건 공역인데 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아놓으면 이거를, 그치, 치역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공역이랑 치역이 되게 달라. 얘처럼 공역은 전체 범위고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해서 공역이랑 치역은 다른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두 개를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해서 당연히 문제 풀 때 더 많이 쓰는 건 얘입니다. 화살표를 받은 애를 더 많이 쓰지 않겠어? 안 받은 애들보다는 받은 애들을 더 많이 쓰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용어 정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x에서 y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보통 함수 쓸 때 이렇게 써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리고 나는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 뭐 gx면 g, hx면 h,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뭐가 좀 이쁘게 보려면 얘가 없는 게 좀 이쁘긴 할 텐데,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좀 작게
용어 정리가 됩니다. 그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이랑 함수가 아무래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의역을 쓰시오라고 했어. 그럼 정의역을 쓰시오라고 하면 보통 정의역 쓰고 집합으로 써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1, 2, 3밖에 안 들어있으면 정의역은 1, 2, 3이 들어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공역을 쓰시오 하면 어떻게 써? 2468. 그치, 2468. 집합 기호 안에 2468 집어넣은 거 쓰면 되고, 그럼 치역은? 246. 246만 쓰면 돼. 화살표 받은 애들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 되는데, 반드시, 아, 우리 최선에 상관없는데, 강남이니까 상관없는데, 선택지가 어차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서술형인데 이걸 안 썼다. 그럼 최선 깎여요. 집합 기호 안 쓰면 깎여요. 끝. 아직 못 주나? 언제 오니? 혹시 연락했는데 내가 못 봤나? 쌤, 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게 쩝쩝에서 끝났는데? 답답하다 하나만 할게. 아, 빨리 말해. 답답해. 아침 붙여요. 붙였어. 아까 너 이유가 뭐냐 뒤에 쩝 붙여서 보내는 거. 엄청 빨리 읽었어. 주무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가 또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는 그 정의역이랑 군역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 함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F를 그리고 G를 그린 거야. 똑같이 이렇게 Y로와는 이제 수그릴게요. G를 그렸어. 근데 F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랑 G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똑같이 1, 2, 3, 2, 4, 6, 8 똑같이 들어있고, 화살표와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똑같이 가. 완전히.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얘랑 얘가 완전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경우일 때 이거 두 개를 F랑 G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딱 봤을 때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의역이랑 군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똑같으면 그건 서로 같은 함수가 돼요. 식이 다르다고 다른 함수인 게 아니에요. 이거 예시는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서로 같은 함수 예시는. 이거는 일단 됐어.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그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근데 이거 너무 귀찮은데? 다 보여야 되네요. 어쩔 수 없죠.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함수가 되려면 그럼 어때야 되냐면 모든 x가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x에서 출발을 모두 하나씩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두 군데로 가 이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가 한 개가 대응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된 상태이기만 해야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건 안 되고 두 개로 가면 안 돼. 욕심쟁이는. 얘가 욕심쟁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로 가. 근데 여기서 못 받는 애는 있어도 돼요. 화살표를. 근데 출발 안 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가 낀 거야. 근데 자가 출발을 안 해. 나 안 갈 건데?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럼 여기서 얘네 세 개만 갔어.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가 출발을 했는데 알아서 갈게 하고,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갔어. 이건 괜찮아. 얘가 똑같은 대로 도착하는 거에는 전혀 관계없이 이건 안 봐도 돼. 이건 안 보고 얘가 다 출발만 했으면, 심지어 그게 딱 한 군데로 출발만 했으면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함수를 구분을 하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 2가 두 번 갔어요. 그치. 얘가 두 군데로 갔어. 이러면 함수가 안 돼. 얘가 한 군데로만 갔으면 함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쓸 때 함수가 아니다라고 쓰겠지만, 여러분 X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고, 357번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아. 근데 얘는 맞으니까 동그라미만 해놓을게요. 358번은? 맞아요. 맞아요. 다 한 번대로 출발했으니까 맞고, 359번은? 틀렸어요. 왜? 출발 안 했어요. 맞아요. 같이 들렸는데? 아닌가? 맞아. 2가 출발을 안 했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거 맞는 거 정의역, 점검치 다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쓸게요. 패스할게요. 각자, 여러분 이따가 각자 쓰세요. 저는 패스할게요. 저는 어려운 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x 다 쓰면 되는데, 확대 판단하고. 지금까지 왜 축소하고 있었지?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죠. 그럼 정의역이랑 치역이니까 집합으로 써야 되겠지?
자, 360번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나 이거 정의역을 안 써. X로 쓸게요. 그냥 이거 X, Y라고 쓸게요.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0 1? 모든 실수 다 들어갈 수 있잖아. X에 못 들어가는 게 없지. 1차 함수나 2차 함수, 3차 다항 함수들은 X에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X 다,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쓰면 돼. Y도 똑같이 써요. 그치. 그럼 Y도 모든 실수겠지. 왜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Y가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나올 거니까 Y가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 줄 겁니다. 구분하기 쉽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얘는 똑같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 아! 미안. X는 똑같아요. Y가 아니야.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거 정의역이랑 T역 구하는 건 아마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아, 나올 수도 있지. 객관식으로. 다음 중 정의역이 올바르게 짝짜지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겠지. 배점 낮은 걸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등대 했던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차 함수는 정의역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얘가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갈 거 아니야. 그 얘가 쭉 늘어나면서, X는 다 차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데, Y는 아니야. Y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여기는 사실 이거 모르고 있는다고 해서 점수, 시험 점수에 크게 영향은 안 줘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좋겠지, 2차 함수까지. 그래서 이거 바꾸는 방법, 이거 어떻게 바꿔?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ux 플러스 4. 그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라냐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이 가운데 있는 수를 절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럼 6의 반은 3이고 얘 제곱하면 9니까 얘한테 9를 줬다가 빼야 돼. 맘대로 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줬다 뺏으면은 그냥 안 준 거잖아. 그래서 이거 줬다가 빼요. 그럼 여, 이 상태에서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묶이고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와. 근데 이거 보고 2차 함수 어떻게 그려? 아는 사람. y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 아니야? 네. 절판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빵으로 만드는 X를 먼저 찍어. 1, 2, 3, 마삼 이쯤 되겠지? 그리고 이게 Y야. Y가 마이너스 9인 점을 찍어서 얘네 둘이 만나는 곳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양수잖아. 1이니까 양수잖아.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라서 이렇게 그려요. 그럼 얘도 Y가 어디부터 그래?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인 건 나도 알아. 3이야, 9야, 뭐야? 9요. 마이너스 9보다? 4인가? 크거나 같다. 그치, 같다도 돼. 얘도 되니까. 그래서 얘는 치역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9보다 위인 것만 있고 아래인 게 없으니까 얘는 쓸 때 y가 마이너스 9 이상. 이렇게 쓰면 돼요. 치역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받는 애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이거 까먹었는데요. 저 이거 다 까먹었는데. 이거 이것만이 아니라 절대값 함수, 분수 함수 다 까먹었는데요. 괜찮아. 이거 하나 모른다고 해서 시험 점수 막 10점 깎이고 그러지는 않아서. 근데 알고 있으면 물론 뭐 한 문제를 더 맞출 기회가 올 수는 있겠지. 다 아는 게 좋긴 한데 이건 아는 게 좋아요. 근데 저 절대값이랑 분수는 내가 할 건데 이거 2차 함수 바꾸는 거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건 연습하는 게 좋고. 절대값 함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X에 못 들어가는 게 있을까? 이거? 그치, 다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정의역은 X와 X는 모든 실수야. 그럼 Y는 어떻게? 양수. 오, 비슷한데 살짝 달라. 0을 포함한 양수. 아니, 0 아니야. 얘가 달려있잖아. 허수를. 아니, 허수 말고. 허수 말고. Y는? 오. 얘는 쓸게. Y는?
Y가 어디부터 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작다. 아, 그냥 2. 2 이상인. 어, 맞아. 왜냐면 절대값은 제일 작을 때가 0이잖아. 그럼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는 항상 2 이상밖에 안 나올 거야. 뒤에 플러스 2가 달려있거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분수함수는 얘는 X가 어떻게 될까? 정의율이 어떻게 될까, 얘? 어? 정말? 안 되는 거 있잖아. 0. 0!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 그냥 Y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아니, Y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 치역도 Y가 0이 될 수 없다가 치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왜요? X가 0이 안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알겠어. 근데 왜 Y는 0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잖아. Y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지. 근데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 근데 이 분자가 3이잖아. 그럼 얘 절대 0이 될 수 없어. 분자가 0인 경우에 분수가 0이 되거든. 0분의 3이면 분모가 0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0분의 3이면 뭐야? 무한대. 왜냐면 왜 무한대냐면 3을 0으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 아무리 넣어도 3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고2 거야. 물어보지 마. 이거 물어보지 마. 그래서 이 분자가 0인 경우에만 우리가 0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분자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y도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알아보기를 할 거예요. 지워도 될까요? 네. 머리 좀 묶어야겠다. 불편하다. 자, 지금 저기서 얘가 지금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저 fx랑 gx만 봐봐. 함수만 보면은 저건 다르지. fx는 1차고 gx는 3차잖아. 그럼 저렇게 보면 저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함수처럼 생겼지만 같은 함수일 수도 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아, 만약에 내가 얘를 그림을 그렸어. 이게 F야. 뚱뚱하게 그려지지? 그리다보니까. 정말 뚱뚱하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정의역이 1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로 시작을 해야 돼. 얘가 도착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1.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들어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야 1이 되고, 1을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에 G에다가는,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넣으면 뭐야? 1. 1. 근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을 넣어야 1이 나오지. 같아? 달라요. 다르지? 그럼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랑 치역만 똑같은 게 아니라 출발해서 도착하는 것도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얘는 x자로 갔는데 얘는 1자로 갔으니 다른 함수가 되겠죠. 이거 두 개는 해봐. 나머지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안 지워야 돼, 냅둘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랑 G랑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돼. 그래서 얘가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같은 거고, 다른 그림이 나오면 다른 거예요. 선생님, 네. 저 선사해도 돼요? 네. 아까 비워놨을 걸 내가? 아, 맞다. 그 범준이 자리에 의자에 있는 거 앉혀놨네. 아까 봤다. 자연히 일어나는 게 치워야겠다. 앞자리일수록 많이 자. 여기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자리가 헬이야. 이 자리 앉으면 다 나와. 저 자리 앉으면. 오늘 사람도 많이 빠졌어. 이렇게 수업이 있고. 사람이 많이 빠졌지. 일단 문경이가 조용하고. 그리고 저기 뭐지? 수연이가 없어. 수연이랑 소희가. 수연이랑 소희랑 리윤이 셋이서 만나면은 저거다. 리윤이가 자꾸 소희 머리 괴롭히고. 수연이 죽어있고. 그만 가면.
박스 버려야 되는데. 난 걱정돼. 너희가 수업 원 할 것인데. 고마워요. 쌤. 버리고 갈게. 응? 360번에 고기가 안 나왔는데. 뭐 무슨, 뭐, 무슨 수업을 해야 돼? 이거? 이거 정혁이 모든 실수야. 아, 모든 실수야. 이건 무조건 설명할 건데. 실수야. 왜냐면 얘는 정의역이 나와 있는데 얘 정의역이 안 나와 있는 건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넣겠다는 얘기야. 허수 안 돼요? 안 된대요. 저 허수 너무 안 되잖아. 허수는 안 돼. 모든 실수법은 왜냐면 함수 자체가 실수에서만 가능해. 왜냐면 함수를 나타내는 이유는 좌표평면에다가 그리려고 하는 건데 좌표평면에 허수는 못 그리잖아. 왜? 언제 안 왔어? 대충 다 안 나와봐도 이거 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섯 개만 넣어봐도 돼요. 그게 똑같으면 대부분 똑같은 것 같아. 모든 실수를 다 해보진 않아도. 다 됐을까요? 확실해? 대답 대답이 쉬운치 않은데. 365번은 같아 달라? 같아요. 왜죠? 아, 미역인 것 같았어. 엎드려 하고 있다가 왜죠? 같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오고 둘 다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잖아. 다 똑같이 나오는데? 두 번째 GX에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 뭐지? 2가 나왔어요. 366번도 틀립니다. 이거 달라? 네. 왜? 왜냐면 저 만약에 2를 넣으면요 X에다가? FX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루트 4기 때문에 2가 나오고요. GX에다가 2를 넣으면요 2가 나오니까 같은 함수네요. 뭐지? 영어에서도 이러니? 맞아? 영어에서도 그게 대답해? 미스테이크 했네요. 영어도 대답하는구나. 대답 많은 줄 알았어.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314번은 다른데 65, 66은 서로 같은 함수가 맞아. X가 다 똑같은 대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똑같다가 아니라 서로 같다 나가는데 이거는 약간 쉬어가기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해. 점 찍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 근데 연결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다 점 5개를 찍으면 돼요. 찍기만 하세요. 선생님, 초등학교 수준인데요? 그럼. 지금 나랑 수업하는 초6도 할 줄 알아요. 그냥 걔네. 걔네 이제 다음 주에 중1, 2 나와. 뭐, 아니, 그냥 못 먹고 그냥 바로 가라고요? 아니, 대입을 해야 점을 찍겠지? 뭐 했는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가 나올 거 아니야? 아. 말이 안 돼. 너 어떻게 그랬냐? 바로 그냥 바로 일자 이렇게 갖고 야, 그러지 말라고. 아우, 진짜. 말이 많아. 그다음에 그게 일자 아니야? 확실해? 뭔 소리야? 이거 어? 응? 이랑 달라. 왜? 이게 다를 수가 있어? 이게 계열이던데요? 어? 색이 엄청 다른데요? 이게 뭐가 오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어. 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똑같은데요? 어? 아니 이거 아니에요? 원수 그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이거지. 왜? 뭐지? 왔는데? 아니 왜? 여기 새로도 있는데? 여기 새로야.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희희랑 예진이가 맞아. 데이블 데이블 마이너스 1을 그래 데이블 해야지. 그러니까 X이랑 마이너스 2,2에다가 점을 찍어야지.
아, 2코마 2야. 2코마 2. 답이 이미 있어. 야, 이렇게 찍는 게 맞아.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면서. 맞아.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모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라 해서 뭐 틀리는 건 뭐야? 그러니까 X에다 2를 넣으니까 Y도 2다, 이 말이죠. Y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가 나오지. 그러니까 둘 다 2가 나와. 아니, 둘 다 2가 아니라 하나 마이너스 2고 하나 2라고. 아.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어? 잠깐만. 아, 이거 초등학교 수준이지 이래 놓고 뭐야, 또 왜. 시작됐다. 가보를 해야겠다. 아니, 왜? 왜? 아니. 네? 지금 어떻게 할게? 네. 죄송합니다. 피닝 몇 시라고 했어, 집에 들? 금요일 6시. 금요일 6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다가 아. 만약에 1을 대입해봐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은 Y는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너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1이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것 같아. 아, 1이요, 1이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죠? 그럼 Y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아니야, 너가 1 넣는데 왜.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1 넣는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 무슨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 만나서 찍어야지.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각각 문경이랑 대화하다면 내가 틀렸나? 이제 그거 진짜 많이 해. 내가 뭘 잘못했나? 약간 괜히 약간 내가 알고 있던 수학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막 있어. 처음이 절대값이야. 교과서 프린트 나와봐. 교과서 프린트 여기. 여기는 사실 이 564는 아니고요. 565도 아닌데 이거는 각자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뭐냐면 너네 교과서에 그 준비하는 거 이름 뭐지? 약간 그 전학년 거? 이 함수를 배우면서 필요한 전학년 거가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이야, 교과서는. 그럼 저 몇 번 쓰세요? 반전 내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 566번부터 하면 돼요? 네. 566, 아, 다 하세요? 564부터 하는데, 지금 저랑 한 게, 나랑 어디까지야, 거지? 네. 57. 다 했나? 아닌데 1대1 대응 안 했는데? 573까지네, 573까지. 573번까지. 574부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근데 석구람이 석구람 네. 지역이 어디죠? 예? 근데 석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외국에 있으면 이름이 석구람이 아니지. 원래 이집트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피라미드를 한국어로 하면 석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석구람이 애초에 우리나라밖에 아니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갈 거야? 뭔가 이집트 쪽? 그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석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바람 타고 왔어? 아니잖아. 석구람이 경주에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체험학습 많이 한 문제가 뭐야? 아니 와 이거 뭐야? 어 맞아. 경주 맞아요? 응. 종묘는 혹시 종묘 있겠냐? 서울 종묘 역이 있잖아. 그래. 종묘 역 몰라. 그거 막 있잖아. 종묘에서 막 종묘 팔잖아. 그래 이거는 솔직히. 솔직히 약간 한국서 느낌이 없지 않아 이게 한데 석고람이라 불고사는 경주에 있고 종묘는 서울에 있어요. 근데 합천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야, 역사 8점한테 뭘 물어봐, 씨. 물어보지 마, 역사 8점이니까. 8점 맞았을 때 범위 시험 범위가 어디였어요? 한창 전쟁 날 때? 모르겠는데?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어. 약간 완전 옛날은 아닌데 그런다고 근현대사도 아닌 그런 느낌? 그러려고 막 고조선 이 정도는 아니고 한국사 아니에요? 옛날이기는 한데 좀 이렇게 막 까마득한 옛날 막 조선 뗀석기 약간 이 정도는 아니고 삼국시대 정도는 아니고 그 이후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건 저희 시험 보면 돼. 아 맞아. 조선이나 아 저기 567번에 그림 그러니까 이거 그리라는 게 XY 이거 그러니까 X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Y에 있다는 거잖아요. 0, 1, 2, 3에 있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3 중에 나오겠지? 두 개? 그러니까 4, 1을 3으로 나눴어. 나머지가 1이겠지? 1을 3으로 나누면? 못 나누잖아, 이렇게. 아, 나눌 수 있어. 몫이 0이잖아. 3분의 1 나오잖아, 어떻게. 나누기, 아, 나머지야, 나머지. 나머지. 몫이 아니라 나머지. 나누고 남은 게 얼마냐.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쭉 풀면 돼. 내가 한 바퀴 돌 때 좀 시간 있다. 2분 있다 돌아가겠지. 아니, 어디까지 풀어? 5, 7, 3까지. 딱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이야. 70번 어떻게 써요? 70번? 그림이 똑같으면 돼요. 그림 그려요? 응.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1이랑 3일 때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지를 보이면 되고 얘랑 얘가 똑같은지를 보면 돼. 1 나온 게 똑같아야 되고 3 나온 게 똑같아야 돼. 동그라미 하면 이렇게 나와. 뭐라고 써? 동그라미 안에다가 사람식이 써놓고 반대편에 사람식이 써서 막 똑같이 읽어도 안 돼. 안 돼. 그럼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잖아.
중학생은 이런 것도 있어. 쌤 개념 연산. 오치를 하지 마세요, 오치를. 실생활에서 그냥 해도 돼요. 너무 어렵다. 멋있다며. 아니, 그래프 빼고 다 했어. 아, 안 돼. 그래프가 핵심인데? 야, 맞아. 네, 생명은 그래프인데. 엑스를 3으로 한 나머지 그만이 내가 엑스를 1으로 나눴어. 그럼 이 말은 1 나누기 3으로 한 얘기인데 1 나누기 3으로 하면 그냥 못 나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3으로 나누는데 못 나누니까 0이 들어가고 그냥 1이 그대로 남는 거야. 와. 뭐해.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었어. 아니, 과자가 두 개가 있으면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돼. 먹는 거 과자 두 개가 넘는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래서 얘가 1은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1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나머지가 1이잖아. 한 개가 남았으니까. 2가 두 개가 있을 때 셋이서 못 가지니까 두 개가 남았잖아. 그 나머지가 2인 거니까 얘는 2로 가야 돼. 이렇게. 두 개는 뭘로 가는 거예요? 3을. 얘 3을. 아, 3을.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3을 넣으면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근데 3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머지 남는 거 0이지. 안 남으니까 0이잖아. 그래서 얘는 0으로 넣고 이렇게. 그러면 4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1. 그래서 얘가 1로 가. 그럼 5는 어디로 가야 돼? 2. 그래서 얘를 2로 보내면 돼. 5는 2로.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맞지요? 아, 함수인 걸 먼저 찾아야 돼. 아, 그러네. 함수 아니고. 함수한테만 있는 거야. 정의역 그냥 시험이 함수한테만 있어서. 없는 거는 이제 함수는. 그리고 이거는 시험을 구하는 경우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를 넣어놓고. 그 시험을 구하라고 했으면 시험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조금 더 쓰면 돼. 공통된 액수 빼놓으면 두 개 있어요. 한 번 가서. 어떻게 똑같은 데 나오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데 나오면 얘가 같이 가, 이렇게. 근데 한 번만 써주면 돼. 두 개가 좀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됐어? 자, 쭉. 할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1번에 10 어떻게 돼? Y는? 500X. 2번은? X라는 라고 쓰면 안 돼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쓰잖아. 그럼 Y는으로 쓰는 얘기잖아.
Y는 X분의 16. 그죠, Y는 X분의 16. 그 다음에 55번 왜? 2번에요? 저 이번에 가로 곱하기 세로는 8이라고 썼는데. 근데 왜 8이냐? 넓이가 16이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한 의문거리. 넓이가 넓이가 16이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야. 삼각형이고 삼각형이고 이건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아 진짜? 근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Y는 X분의 16. X분의 3은 Y는 16, 3은 Y는 응. 곱해서 16이 나와야 되니까 Y는 16을 X로 나눠야 되니까 555번에 1번은 얼마? 9. 9. 2번은? 4. 4. 526번은 그냥 이거 경주로 연결하고 이거 서울로 연결하면 돼요. 패스. 근데 527번 이건 제가 그려드릴게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네 X에서 Y가 뭐야? 근데 얘가 딱히 함수 이름은 없고 얘가 1, 2, 3, 4, 5가 0, 1, 2, 3 같아요. 근데 3으로 나온 나머지야. 그럼 1은 어디로 가? 1. 2는? 2. 2. 3은? 0. 0. 4는? 1. 1. 5는? 2. 2.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3은 관계 없어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맞습니다. 528번의 함수인 건 누구? 3. 3번. 그래서 얘는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2, 4, 6, 8, 치역은 2, 4, 6. 이렇게 들어갑니다. 529번에 이거 치역에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인데 웬만하면 작은 것부터 쓰면 좋아요. 마 2, 마 1, 2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고 2번은 안 해도 돼요. 570번은 이거 정확하게 근데 이거 왜 나 525라고 쓰였냐? 525 아니야? 525라고 쓰였냐? 맞아요. 525 아니야? 맞아요. F는 G임을 보시오. 네.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나 지금 보는데 보시오인데? 나 지금 봤어. 보시오면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봤다. 넘어가자. 이건 저건데 그 보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쓴다면 사실 우준아 너가 있어야 돼. 태전아 어디 간 거야. 얘가 그 1일 때도 똑같아야 되고 3일 때도 똑같아야 돼. 쓸 때 F1이랑 F1이 4야 그지? 그리고 G1을 구하면 G1도 4야. 따라서 F1이랑 G1이 똑같지. 이렇게 하나를 보이고 3도 똑같이 넣어보면 돼. 그러면 F3을 구하면 G3을 구하면 12. 따라서 F3과 G3이 같아. 따라서 서로가 F는 G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원래는 순서대로 하자면 정확하게는 그 1 나온 게 똑같고 3 나온 게 똑같다라고 쓰는 게 정확하다는 거지. 571번은 패스. 네, 572번. 전체의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을 다 쓰면 되는데 순서쌍 어떻게 돼? 1, 2, 4, 3, 2, 4, 3. 그치, 얘가 1 넣어서 1이 나온 걸 우리가 순서쌍으로 쓰면 그거는 1,1이라고 써요. 그럼 2 넣어서 2 나온 건 2,2. 3 넣어서 2가 나온 건 3,2. 4 넣어서 3 나온 건 4,3으로 씁니다. 근데 그거를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합기호 안에다가 요걸 다 넣어주면 되는데 생략할게요. 그것까지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점을 통과했니에다가 그리게 되면 안돼요? 맞담당 범주인데 안돼요? 근데 잡담당 범주였어. 근데 영어 수업 있지 않았어? 영어 6시인데 맞네. 그래서 얘를 그리면 1,1. 범준이 거 앞으로 전달 좀 해주라. 2,2. 3,2. 4,3.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1, 2, 3, 4. 1, 2, 3, 5.2, X. 이렇게 그려주면. 넓이가 이 높이가 이렇게 돼야 돼. 5, 1, 2.
이렇게 좀 해주세요. 눕히고. 거지? 은준이 학교 수업 들었지? 느려. 제발 안 돼. 이미 지금 다 나갔어. 안 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 그림들. 이거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게? 1번. 3번. 아, 1번 아니에요. 함수인 게 3번 말고 없어? 네. 그럼 1번은 왜 아닌데? X랑 Y가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한 X에 대해 대응하는 Y가 두 개 이기도 하고 여기서 x가 0일 때를 보면 x가 0일 때 지금 2로도 가고 마이너스 2로도 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x 안에 0이 있었는데 얘가 y로 갈 때 마이너스 2랑 2한테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니까. 근데 아까 전에 함수는 얘가 전부 출발을 해야 하고 얘가 두 군데로 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원의 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이유는 한 x 두 y 보세요. 나? 어. y는 겹쳐 불합이잖아요. 말? y는 동역이 아니 동역에 두 개로 겹쳐서 불합이잖아요. 정의역에 뭔가 정의역에 1, 2, 3, 4 있는데 3, 4가 다 Y에 그건 괜찮아. 그거를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어떻게 얘야 이거 지금 여기는 0일 때 1로 가잖아. 네. 얘는 0일 때 1로 가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1을 넣었는데 얘가 2야. 얘가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어도 2로 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 둘 다 2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아니야? 에콤 1이 2라고 3하고 둘 다 가요. 네? 반대야. 2가 2랑 4에 둘 다 가고. 그러네. X가 Y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확한데,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1, 2, 3, 4를 각각 Y로 보내. 근데 1은 1로 가고 있고 2가 근데 2랑 4에 다 가고 있어. 그지? 2랑 4 이렇게 다 가고 있어. 그리고 3은 1로 가고 있고 4는 3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가 두 군데로 출발했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야. 한 x 두 y. 그 3번 함수가 맞아요. 3번은 그리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혜인이가 말하는 상황이 되는데 1, 0, 1이 있다고 하면 얘가 지금 1, 2로 간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지금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1이랑 1은 둘 다 2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내가 도착지는 상관없이 얘네가 다 출발만 하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함수가 맞아요. 여기까지가 교과서 중에서 제가 설명한 파트인 거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세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위에 대표 유형을 싹 풀어드렸는데 오늘 일단 유형 5까지 제가 대표 문제를 싹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거를 풀다가 모르는 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 난이도가 다 적혀 있어요. 중하, 중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상이 붙어 있는 거니까 상중. 저 RP 하면서 상 문제 한 개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 있는 거, 상만 있는 거. 근데 여기가 상중이라던가 상이라는 글자가 있는 건 난이도가 있는 거고 제가 상이 붙어 있는 건 다 설명할 거예요. 무조건. 다 설명할 거고 이제 여러분이 이 중짜리 문제 있죠? 이건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도 60점이에요. 그래도 60이에요. 선생님 믿을게요. 너 풀 수 있을 정도로 안 할 거잖아. 선생님 만약에 내가 중짜리 다 풀었는데 60점 안 나오면 어떡해요? 중짜리를 정말 다 풀었다가 아니라 문제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돼.
그건 60점. 그건 달라. 어. 그럼 70점이요. 70점이면은 3까지 다 해야지. RPM을 다 풀 줄 알아도 100점이 안 나온다니까. 100점 어떻게 해요? 100점은 사람이 100점은 약간 그거야. 눈발? 봤을 때, 아니 눈발도 모르겠지만 찍어서 맞으면 100점이 될 수 있겠지. 왜 봉준이처럼 잘 찍으면 가능할지도 몰라. 봉준이 좀 더 잘 찍으면 100점도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하겠지. 아, 너 서술형이 있구나. 그래서 안 되네. 그러네, 서술형이 있구나. 그럼 100점은 어떻게 맞아야 되죠? 100점은 사실 수학을 꾸준히 한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하긴 한데, 왜냐면 너네 그 마지막에 18, 19, 20번 강남고 같은 경우는 18, 19, 20번에서 교과서에 없는 외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 외부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면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고 완전히 흔하지 않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또 혹시 몰라, 혹시 제주도에 어느 학교에서는 시험을 봤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 풀어봐. 몰라, 풀어보면 운이 좋은 거. 근데 그 문제를 내는 의도는 뭐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설명한 걸 너네가 응용할 수 있어? 를 물어보려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어떤 걸 사용을 해야겠다, 내가 배웠던 것 중에 뭘 써야겠다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냐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뭘 써야 되고 이런 게 확실하게 캐치가 되면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수학을 꾸준히 했냐 안 했냐와 솔직히 영향은 있어. 먹기 마련이지. 100점 먹고 싶은 사람 있어? 좋아요. 해보자. 잘 찍어보자. 잘 찍어보면 되지. 자, 대표를 5개 일단 줄을 놓을게요. 379번. 그럼 두 집합이 있는데 x, y가 있어.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가? 자, 내가 여러분에게 그렸어. 그럼 x가 0, 1, 2고 y가 0, 1, 2, 3이야. 자, 1번. 만약에 1번 함수를 따라간 다음에 0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갈 수 있어? 없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X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들이 다 한 군데로 도착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애초에 0 넣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1번은 함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일단 1번 하나 고르고, 그럼 2번은 0 넣으면 어디로 가? 0. 0. 1 넣으면? 1. 1. 2 넣으면? 4. 뭐 얘도 아니야? 뭐야?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3번은 0 넣으면? 0. 0. 1 넣으면? 예. 1. 2 넣으면? 2. 맞고, 4번의 ix는 0 넣으면? 0. 0. 1 넣으면? 1. 2 넣으면? 0. 1. x가 0일 때만 0으로 건지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만 0으로 가고 나머지 다 1로 가는 거야. 사실 갈 데가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네, 5번. 이거 했던 거다. 네. 이거 함수겠네. 아까 했잖아. 아, 이거 함수겠네. 3번, 4번, 5번은 함수고 1번, 2번이 함수가 아니다. 답은 1번, 2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거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자, 그럼 지금 얘가 X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해달래. 자, 일단은 그러면 얘가 F2를 먼저 구해줘야 돼. 근데 F2를 구할 때에는 얘를 위에 넣어야 돼? 아래에 넣어야 돼? 위에. 위에. 그치? 2는 유리수잖아. 유리수니까 위에다가 넣었어. 그럼 얼마야? 3.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F 루트 5 마이너스 X는? 아니, 3은? 아래. 그치? 얘는 무리수지. 루트가 살아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니까 얘는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루트 5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3에서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3을 빼자 를 하는 거야.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는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루트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대입할 때 이 조건에 맞게 넣어주면 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괄호 있죠? 여기에 맞게, 아, 얘가 유리수네? 그럼 위에 넣어야 돼. 얘가 무리수네? 그럼 밑에 넣어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얘 마이너스 2네? 그럼 2보다 작으니까 밑에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잘 판단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로 넘어오세요. 386. 이거 좀 어려운데.
2가 이런 유형이라면 진짜 7을 떨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생긴 걸로 리뷰를 해야 돼서 막 엄청 어려워하는데. 자, 여기서 F2가 1이래. 그럼 XY에 뭘 넣어봐야 될까? 둘 다? 아니면 뭐 X에 아니면 Y에 뭐 X에다 1을 넣어? Y에 뭐 넣어 그럼? 1. 그치만 F1을 모르는데 우리는 2를 넣을 거야. 왜냐면 F2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다 2를 넣을 거야. 그럼 얘가 2를 넣게 되면은 2, 2, 4니까 F4는 F2 더하기 F2가 돼. 근데 이거 얼마야? F4. 2가 되겠지? 왜? 왜 F2가 1이라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F4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번에 XY에 뭐 넣을 거야? 우린 최종적으로 16을 만들어야지. 그럼 둘 다 또 4를 넣으면 되겠지. 그냥 4를 넣어. 둘 다 4를 넣어. 그러면 F16은 F4 더하기 F4가 되니까 그치 얘는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돼. 그래서 답이 4야. 어? 아니 왜냐면 16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얘를 16으로 만들려면 두 개를 곱하는데 9구단 내에서 16 만드는 게 4, 4, 16이 있고 8에 16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4를 이미 아니까 4, 4, 16 쓰는 게 빨라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인 거랑 8인 걸 알았으면 2, 8에 16을 썼고. 그 더한 게 더하는 적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X에다가 4, 4 넣고 Y에다가 4 넣은 거야. 그러면 F4, 4, 16은 F4 더하기 F4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저거는 얘가 근데 저런 함수가 어디 있어요? 모르지 나도. 곱한 거예요? 왜? 만약에 FX 저 위에 FX가 3이 있었고 또 FY 저기에 4가 있었어. 그럼 FX1은 12예요? 그치 F12가 됐어요. 얘는 근데 더하기야. 얘는 더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얘가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얘가 따로 더해져 있으면 곱하기랑 똑같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을지를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예를 할게요. 390번 어깨가 너무 아파. 아까 사실 뭐 이 수업하다가 한번 비명지를 뻔했거든. 아 그 태정 모델 수업하다가 비명지를 뻔했어. 순간적으로 여기가 찌릿해가지고 약간 숨 참았어. 순간 회화하다가 3이지? 이러면서 숨 참았어. 완전 놀랬는데. 이거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다는 건 무슨 의미야? 저한테 1대 1대요. 1대 1랑 인데 얘는 X에서 X로 가니까 1대 1 대응이 맞아. 1대 1 대응이 맞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에서 X로 가. 그러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잖아. 지금 얘는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이게 정의역이자 치역, 공역, 뭐야. 정의역이자 공역인 거야. 근데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거니까 치역도 마찬가지로 y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되는 거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기서 지금 제가 1차 함수잖아. 그치? 저건 1차 함수야. 근데 이건 1차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1차 함수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려가는 함수이거나 두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아 뭐야 정의역이 마2 이상 3 이하일 때 치역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나랑 했었는데 옛날에 아이니 모르겠지 내린 놀랬지만 나랑 했었는데 게임셀라이트에 이것도 비슷한 거 있어. 일단 이거 좀 이따 보고 얘부터 보자.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야.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치면은 1, 2,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근데 치역도 마 2부터 3까지여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일 땐 얼마가 나와야 돼?
예? 정의 여기? 마 2부터 3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 위에 있는 X들만 볼 거야. 근데 치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1차함수나 마이너스 2 박을 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3일 때 얼마가 나와야 돼? 3.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1차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1차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면 얘는 y는 x가 돼. 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a가 얼마야? 1이고 b가 얼마? 0이 돼. 근데 문제에서 a, b를 곱한 게 0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지. 곱하면 0이잖아.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이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럼 얘가 원하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상황인데 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뭐가 나와야 돼? 어? 아니야. 마이너스 2인 게 아니었잖아. 아니야. 3이 나와야 돼. 반대로. 대려 여기에 때 3이 나오고 1, 2, 3. 3이 나오고 대려 여기가 3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도 어쨌든 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부터 3까지야 똑같은데 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중에서 얘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니까 아 얘는 아니겠다. 이거는 바로 짜네. 얘는 아니고 이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거 1차함수식 어떻게 구해? 지금 얘가 3,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고 얘가 마이너스 2, 3이라는 걸 알았어. 어? 식 어떻게 찾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거 두 개를 저기다가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1차 찾는 건 이래요. 일단 기울기를 찾아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끼리 뺀 게 분모로 들어가고 y끼리 뺀 게 분자로 들어가. 이게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얘야. x 앞에 있는 애. 그럼 우리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까지 만들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b 찾으려면? 제일 멀리 있게? 둘 중에 아무거나. 나 얘도 올려요. 이거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그럼 B가 얼마여야 돼? 1. B가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 얘가 원하는 1차함수가 이거였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때는 A가 얼마야? 1. 마이너스 1. B가 얼마? 1. 얘를 원하는 거지. 이거 곱해서 0이 아니니까 얘잖아. 그럼 A 빼기 B 하면 얼마? 0. 에? 2. 에? 네. A 빼기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이거 좀 이따 지울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해가 안 돼. 왜지? 너무 무슨 소리지? 뭐야? 학교에 기운이 없나요? 어? 기운이 갑자기 아니 1차함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A, B를 찾으려면. 실을 완성을 해야 A, B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는 걸 보고 바로 내리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는 아니지. 둘 다 해보는 거지. 내가 둘 다 해봤잖아. 둘 다 해봤는데 얘는 1이랑 0이 나왔는데 곱해서 0이니까 얘가 아니라는 걸 내가 판단을 한 거지. 그걸 먼저 해준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아무래도 양수인걸 먼저 구하겠지? 아무래도 일반적이라면 플러스인 걸 더 선호하니까. 그래서 플러스인 케이스를 먼저 구했는데 얘가 곱해서 0이네? 어? 그럼 이건 문제에 모순되니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겠다. 그럼 내려가는 걸 원하는 거구나. 한번 찾은 거지. 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할 때. 어. 왜냐하면 정의역이 1차함수는 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차이인데 증가하고 있다면 제일 작은 걸 넣었을 때 제일 작은 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그럼 제일 작은 x를 넣으면 제일 작은 y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제일 큰 x를 넣었을 때 제일 큰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3일 때 3,
을을 해본 거예요. 근데 반대 상황이라면 얘가 이 위에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제일 작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제일 큰 3이 나와야 하는 거고 얘가 3 제일 큰 3을 넣었을 때 제일 작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어쨌든 얘가 그 끝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끝점 대입하는 거지. 다음 점 5번으로 오시면 저희 유형 300V4번으로 오시면 돼요. 이거 이따 줄게요. 자, 300V4번 집합 X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어. 어? 그게 저거 주위가 똑같은 함수래. 똑같은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뭐부터 시작해? 예? 야, 서로 같은 함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죠. 뭘 대입할래? 마이너스랑 1. 그치.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하겠지. 여기다가 둘 다.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다.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F랑 G가 똑같다는 건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얘가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3이다 라고 실을 하나 찾을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건 아 이거 연립방정식이다 를 캐치를 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1을 넣어보자. F에 1을 넣으면 얼마야? 1이야. 3 빼기 1 빼기 1이 돼서 1이 돼. 근데 얘가 G1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G1이 뭔데?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3. 3. 아, 1, 1, 1. 근데 이거를 연립하면 돼요. 더할까 뺄까? 더해요. 더하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없어지고 B 더하기 B는 2B. 3 더하기 1은 4. 그래서 B가 얼마? 2. 2. 그럼 A는 얼마?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2 넣으면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아, 근데 얘가 원하는 건 A랑 B를 곱한 걸 원하고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요. 이거 두 개는 풀이 냅둘게요. 안 지우고 냅둘게요. 지금 여기서 밑에 있는 것들 풀면 되는데 저 이따가 이거 설명할 거예요. 상종 얘는 설명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풀면 뭐 좋은 거니까. 그러면 1대1 대하고 들어가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요? 저거는 나갈지도 몰라. 그 다음에 아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일단 좀 풀어보고. 근데 이게 다 완벽하게 푸느냐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풀었냐가 중요하거든요. 답이 안 나오더라도 풀이 냅두세요. 지우지 말고.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엄청나. 여기 반 이제 10명이거든? 다음 주에는? 10명이요? 응. 왜요? 지금 3명 계속 한 거야. 아... 이수연, 추수연, 김예은이 없잖아. 오면은 9이고 다음 주 월요일 하나 더 들어올 거야. 소희 친구. 네. 최전반으로 돌아가고 싶은 얘기. 혹시라도. 아니, 안 갈 거든. 아, 그래? 합정?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3명이라 아직 한 명이 이동하면 혼자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오늘 너무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급하게 나갈까?
이상 앞으로 뜬다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어? 안 돼. 내 연기를 서울이 가져가는 은정이가 지금 와야 돼. 이게 마지막 선이야. 나 앞으로 가봐. 3이 되는 X를 만들어 넣어주면 돼. 엑스와이에 뭘 넣어야 될지를 내가 발상을 해야 돼서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왜 2를 넣었냐면 지금 여기다가 무작정 막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F1이 얼마고 F0이 얼마고 그걸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마침 F2의 값을 알려줬으니까 어? 그럼 나는 2를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2를 내가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X가 2, Y가 2라면 얘는 두 개를 곱한 4가 들어가서 F4를 찾을 수가 있단 거지. 그럼 내가 이제 F2도 알고 F4도 알아. 근데 거기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게 16이기 때문에 그럼 16을 만들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16이 나올 수 있으려면 2 곱하기 8도 있고 4 곱하기 4도 있고 1 곱하기 16도 있겠지? 되게 많지만 지금 내가 2인 거랑 4인 걸 알고 있으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던 거거든.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가 F2가 6인 걸 넣어. 그래서 2를 넣은 건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얘가 좀 작아질 필요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F2를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얘는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예를 들어서 이 F2가 2 더하기 0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 더하기 0을 넣고 2 0을 넣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F2 더하기 F0이야. 근데 얘가 6이라고 했잖아. 그럼 6은 6 더하기 F0이야. 우리는 F0이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 1을 넣어도 F1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F2로 F0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여진이가 F0 갔다가 F-2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나가요. F0을 이용하면 F-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들 얘가 치역인데 근데 지금 여기다 A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마삼이랑 0만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는 X에다가 이 함수 G라는 여기에다가 얘가 완성이 된 2를 넣으면 이 GX가 완성이 돼. 완성이 돼서 마삼 넣은 거, 0 넣은 거 두 개가 나와. 그 두 개만 여기다 넣어주면 돼. Y 값들이 저거가 치약이니까. 어, 4는 누가 되는 거야?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해? 그냥 넣으면 가잖아. 아, 이거는 이거 뭐지? 지금 아는 게 두 번째 거 기억하고 있어? 얘는 F랑 G가 완전 똑같아야 되는 거에서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완전 똑같아야 되는 거라서 얘가 4에서 플러스 3이랑 똑같아야 돼. 이걸 다 좌변으로 이렇게 인양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거 인수분 하려면 둘의 집을 가야 돼요. 이거는 약간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중에 둘의 집 또 내가 따로 도와줄게. 이제 X를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10? 마삼을 넣은 게 마이너스 10이 아니잖아. 마삼 넣으면 마이너스 14잖아. 아까 여기다가 마삼 넣었거든. 아니야? 그럼 이게 맞아. 어, 마삼이, 얘가 마삼이 되는 거지, 찾는 거. 맞아, 맞아. X만이 둘 다 넣었어. 왜냐면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X 이거는 내가 막 이거 알려줬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이거는 본인도 2가 나오자마자 7을 떴다고. 왜냐면은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발상이 필요한 문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F XY에다가 물론 2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야. 0도 넣을, 양의 실수니까 1도 넣을 수 있고, 3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얘가 양의 실수 중에서 내가 2를 넣은 이유는 얘가 F2의 값을 알려줬기 때문이야. 를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은 건 얘가 2에서 16까지 커져야 되기 때문에 2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잡아줘야 되지. 그럼 여기를 2로 만드는 게 좋아. 그럼 여기가 또 작은 숫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어? 어, 근데 얘가, 이게 왜 10이에요? 얘가 6이지. F2가 6이지. 이게 6이잖아. 그럼 얘가 3이잖아. 3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 0이랑 1이래도 되는데? 0, 2도 괜찮아. 0, 2죠. 응. 아니, 지금 F2가 뭔지 알잖아. 써봐. F2는. F0 더하기 F2. 얘가 6이잖아. 얘도 6이잖아. 그럼 얘 0일 거 아니야? F0은 0.
얘는 6이에요? 6이 나와 있잖아, 문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문제 나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만약에 F0을 찾으면 그걸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지. 나 필터 꼭 와가지고. 보기 관전해서 그런 게 별로 싶어. 이쪽 소이즈.
마이너스 3이야. 얘를 먼저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찾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2랑 0으로 해야지. 너 아까 F 0이 0인 걸 찾았잖아. 아, 그냥 이건 2랑 마이너스 0이잖아. 마이너스 2랑 0이 0 빼기 0 써야지. 응. 뭐야? 아니야, 조건이 더 필요하다. 더 찾아야 된다. 지금 찾은 걸로 안 됐다. 그거 왜 자냐? 이거까지? 아, 그 사실. 이, 이거까지 했어. 확실해? 약간 공통 질문인 게 좀 있어서. 함수가 있는데 얘가 f 안에 마 3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그냥 다짜고짜 x에다가 마 3 넣으면 당연히 틀려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가요? 네.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는 게 아니지. 왜냐면 f 마 3인데 얘는 지금 f 안에 있는 얘가 마 3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게 마 3 되는 걸 찾아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2분의 x 마 4가 마 3이 되는 x를 따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 그럼 x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되겠죠. 그럼 4x 마이너스 2는 그럼 왜 준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요. 그럼 다리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예요? 아니, 다리 마이너스 10이요. 에? 마이너스 10이요. 아, 그렇네요. 어, 8 마이너스 10이에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예요. 저거라. 다음에 저 이거 할 거예요. 387. 어, 387 푼 사람. 어, 이거 잡 한 번 가지고. 저요. 저요. 뭐 나왔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좋아요. 맞아라.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았어. 마이너스 6. 오? 오. 감사합니다. 오. 맞는 방법인지 봐봐, 그러면. 똑같이 했는데, 나랑. 이제 이거는 나빠져야 얘기했는데, 내가 좀 설명하지만, 이거는 고2, 고3들도 균형 지르는 문제고, 왜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는 문제여서 그래요. 그럼 이거를 아까 내가 설명해준 애들은 F0을 찾았거든? 근데 내가 F2가 6이잖아. 근데 여기서 팁을 주자면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얘 있지? 위에 있는 거. 근데 내가 2를 여기다 넣었어. 왜냐하면 2를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에 더 큰 수가 나와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는 내가 F2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F16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2를 더 크게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여기다 넣은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건 F2를 아는 상황에서 더 작은 수인 F-2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더 작은 수로 가는 방법은 이 2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주면 더 작은 함수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팁이에요. 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2를 넣고 싶어. 근데 두 개를 곱해서 2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부터 할 거냐면 아 여기다 넣는 게 아니지 어, 여기가 2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더해서 2 되는 거 뭐 있어? 1 또 있고 0, 2도 있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 전 1, 1 해봤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 물론 문제 풀 때는 안 쓰지만 시도는 좋아요. 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도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을 거야. F1 더하기 F1. 근데 얘가 F2가 6이라고 했으니 얘가 6이다. 그러면 F1은 3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걸 생각하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는 다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딱히 아직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 보여서 아 이거 할 수 있지. F1은 그럼 만약에 이걸 찾았어. 그럼 더 줄이고 싶잖아. 그럼 1을 또 여기다가 넣어. 더 줄이고 싶으니까. 그럼 여기서 F1 더하기 F0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F1이 3이라면 그럼 3은 3 더하기 F0이잖아. 그럼 F0이 얼마야? 0. 그래서 F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가도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저거를 F2는 F2 더하기 0으로 만들면 되거든. 그걸 그러니까 1, 2는 서로 1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나와요? 보통은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 다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근데 얘가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F0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뭔가 2를 이용해서 0을 찾았잖아. 그럼 0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가 작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우리가 2가 어떤지 알지? 0도 알지? 마이너스 2를 만들고 싶지? 근데 얘네 셋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2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2를 넣을 거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 겁니다. 그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내가 지워줄게. 네? x에다가 2를 넣고 y에 마이너면 이거 식이 어떻게 되냐고? f?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0이 되겠지. 는 f2 더하기 f-2가 돼요. 근데 이거 0이라면 얘는 6이라면 그래 f-2가 얼마야?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에요. 왜 2형이에요? 뭘? 처음에 2형 2 밑에 x, y. 내가 지금 x에 2 넣은 걸 알고 0 넣은 거 알고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이 마침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더해지는 거에다가 2랑 마 2를 넣어서 0을 만들겠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가 2 마이를 여기다 넣고 0을 여기 넣은 거지. 근데 아까 전에 헤이는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기부업. 무슨 기부업이야. 근데 이거 한 문제 포기할래요 하는 거는 인정해 줄 수 있어. 나중에 와서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할래요. 그럼 빵점 나오면 되지 뭐. 그럼 제일 처음에 나는 그거 맞을 수 있어.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거 맞추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 뭐 순열 계산하기 조합 계산하기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하면 한 20? 20점? 넣을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찾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미안한데 그럼 389번에 F0은 어떻게 찾을까? F0이 1인 F0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다 하더라도 기억은 찾을 수 있어. 일단 나랑 했잖아. 지금 내가 1인 거를 알아. 근데 0을 0이 들어간 걸 찾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넣어야 될, 어떻게 넣어야 될까? x, y에다가. 그렇지. 하나에 1을 넣고 하나에 0을 넣어보면 돼. 지금 내가 1인 거를 알고 0인 거를 궁금해 하니까 1, 0을 바꿔 넣어봐. 1, 0.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쟤는 1이 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f1. 곱하기 여기다 0 넣으면 f0이 되겠지. 근데 f1이 2라면 그럼 이거는 2는 2f0이잖아. F0이 얼마야? 1. 그래서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찾아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썼죠? 몰라요. 지금 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지금 버터링 왔어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심을 그걸 알거든요? 처음 그거면 어려워. 처음 어떻게 하는지. 처음 뭐? 처음에 딱 나도 몰라. 네. 나도 몰라. 나도 여러 번 해보는 거야. 나로 봐야겠냐? 진짜 피타고라스는 대단하다. 피타고라스 대단한 거지.
어떻게 그걸 시커서 하면 그래서 그걸 발견할 생각을 했겠어. 야. 우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만들었으면 우리도 여유가 있으니까 개발했을지도 모르지. 혹시 모르는 일이니. 호시 슈바르츠는 쓸데없는 거느라 괜히 우리 부서시키고 중간고 사고 못해. 아, 너의 산술기가 나왔어. 너의 19번의 산술기야. 40% 봤는데. 19번에 있어. 다항식 있는 거 있는데. 그 산술기야. 40% 봤는데 산술기가 안쓰면 답이 안 나더라고. 아, 그래서 산술기야는 나왔었네. 부럽지. 시간도 모자랐고. 이거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2랑 하면. 마이너스 2랑? 2. 2? 2랑 짝이. 디귿을 써야 돼. 아, 잠깐만. 1, 0. 이건 쓸 게 없네.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F0은 F1, F-1. 근데 얘가 1이니까 얘가 2면 F-1이 2분의 1. 근데 F-2가 2분의 1이라고 그랬네. 혹시 모르는 일이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0이 1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역수관계네. 그걸 알 수 있네. 얘가 1이 되려면 두 개를 곱해서 1이 나온다는 건 두 개가 역수관계라는 얘기잖아. 그럼 F1은 F-1분의 1이고 F2는 F-2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네. 그러면 F2는 F1 곱하기 F1이기 때문에 F1이 이어서 얘는 4야. 그럼 F2가 4니까 얘는 4분의 1이겠네. 예? 얘 틀렸나 봐. 4분의 1 나오는데? 얘가 4잖아. 이 4니까. 아니, 당신은 맞아줄게. 지금 이거 이 디귿을 아직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클리닝을 하시는 분들은 쉬었다가 클리닝을 할 거고요. 클리닉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저랑 고강을 잡으셔야 돼서 일단 잠깐 기다려주세요.